약초 박사 김소영의 생활 약선. 오늘의 건강식은 맞아요. 계란입니다. 근데 그냥 계란이 아니라 최고의 별미고 정말 효자 밑반찬이 요만한 게 없습니다. 계란장 준비했습니다. 재료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계란, 그 다음에 양념장에 들어갈 재료입니다. 일단 진간장, 매실액, 그리고 맛술 준비했습니다. 매실액 없으면 그냥 설탕 넣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양념장에 들어갈 채소들이 양파, 쪽파, 청양고추, 저는 홍고추도 준비했는데 없으면 패스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냥 물을 쓰셔도 되는데 저는 멸치육수, 다시마 멸치 우린 육수를 쓸 겁니다. 없으면 물로 하셔도 물론 맛있습니다. 계란을 삶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계란은 냉장고에서 막 꺼낸 계란을 삶잖아요. 그럼 계란이 깨지거나 완전히 삶는데 이렇게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실온에다가 한두 시간 놔둔 계란을 삶으셔야지 계란이 아주 탱글탱글하고 이쁘게 깨지지 않게 삶아질 수가 있어요. 이 계란장으로 가장 맛있는 숙성도라고 한다면 이 노른자가 살짝 크림처럼 익은 반숙일 것 같아요. 일단 냄비에 계란을 넣어줄 텐데 일단 물을 끓이고 이 끓는 물에 소금하고 식초 한 스푼씩 넣어줄 겁니다. 이게 소금하고 식초를 넣었잖아요. 소금하고 식초가 나중에 계란을 좀 쉽게 껍질 깔 수 있도록 도와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이 끓기 시작할 때 이제 계란을 넣어주셔야 되는데 계란이 깨지면 안 되니까 국자에다가 이렇게 끓기 시작할 때 계란을 넣으셔가지고 살짝쿵 한 6분에서 6분 30초 정도 삶으면 적당한 계란이 되는데 삶아진 계란이 노른자가 정중앙에 있는 게 이쁘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한 1분 정도 이렇게 돌려주시게 되면 나중에 삶고 나서 계란을 깠을 때 계란 노른자가 정중앙에 이렇게 위치할 수 있어요. 계란이 삶아지고 있을 동안 저희는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파 반 개를 이렇게 채 썰 거예요. 양념장으로 이렇게 하면 정말 국물까지 계란 양념장이 너무 맛있어 가지고 국물까지 남김없이 다 먹게 되는. 자, 이렇게 해서 다 준비가 끝났어요. 이러면 끝났습니다. 자, 이제 계란이 얼추 다 삶아졌을 것 같아요. 찬물로 바로 깨지지 않게 이렇게 해서 찬물로 바로 5분 동안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란이 찬물에서 식을 동안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그 다음에 매실액, 없으면 설탕으로 대처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맛술 넣고 끓여주시면 돼요. 제가 양념장을 끓이는 이유는 물론 계란장을 하실 때 끓이지 않고 그냥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 끓였을 때 뭐라 그럴까 간장의 감칠맛이 더 나오면서 그냥 계란장이 아니라 이 계란하고 궁합이 굉장히 잘 맞으면서도 요즘 같은 시기에 면역력을 쫙 상승시켜 줄 수 있는 약초 두 가지가 들어간다고 했죠. 바로 이 양념장 끓일 때 넣을 거거든요. 그 약초가 바로 마늘 그리고 버섯입니다. 저는 냉장고에 새송이 버섯이 있어서 오늘 새송이 버섯을 했고 이게 없다 그러면 그냥 뭐 표고버섯도 좋고 집에 있는 버섯, 느타리 버섯 다 좋습니다. 그래서 마늘은 좀 오래 끓여도 약성이 파괴되지가 않습니다. 마늘을 물에 4-50분 정도 끓였을 때 어떻게 보면 유효성분을 가장 많은 유효성분을 섭취할 수 있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나왔어요. 예전 영상 기억하시죠? 그거 그때도 마늘에 대해서 알려드렸으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은 H마늘로 검색하셔서 마늘도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넣고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부터 버섯을 넣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 버섯은 식감에 숨이 약간 살짝 죽을 정도로만 끓여주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마늘과 양념장이 먼저 끓고 난 후에 나중에 불을 끄고 그때 버섯을 넣으셔도 충분합니다. 계란하고 같이 먹게 되면 훨씬 더 궁합이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지금 끓고 있어요. 끓고 있을 때 불을 꺼주시고요. 이 여열로 살짝 숨이 죽을 정도로만 넣고 익혀주시면 됩니다. 충분해요. 이렇게 해서 조금 식을 동안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계란을 까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쁘게 잘 까지지.
너무너무 이쁜 만질만질한 계란이 탄생했습니다. 자, 얼마나 잘 익었는지. 어우, 이뻐라! 바로 이거죠. 여러분, 이 영롱한 계란. 노란색 야들야들. 그 다음 탱탱한 흰자. 이렇게 완벽한 계란이 완성이 됐습니다. 보통 이제 계란 먹을 때 계란 노른자 콜레스테롤 때문에 나는 노른자 빼고 먹어요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물론 계란 노른자가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인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요즘 식품으로 섭취하는 콜레스테롤은 우리 체내 콜레스테롤 수치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의견이 점점 더 힘을 실고 있습니다. 이쁜 계란이 이렇게 이쁜 계란이 착 탄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탕 소독한 그릇에 양념장을 붓고 조금 식은 다음에 넣으셔도 되고 지금 거의 다 식었거든요. 조금 열기가 있긴 있는데 자 양념장을 부으시고 삶은 계란을 나란히 자 이렇게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이 여열이 좀 있을 때 양파 자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계란장을 반나절 숙성했다 드셔도 되고 아니다 나는 못 참겠다 그럼 지금 드셔도 돼요. 왜? 이게 지금 따끈따끈 하잖아요. 한번 제가 먹어봐야겠습니다. 아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버섯 어우 맛있어. 어떡하지? 마늘로 쪼개서 참기름을 샥 해서 이 상태대로 이렇게 비벼가지고 저는 일단 너무 맛있어서 어떻게 이거는 밤 11시에 먹어도 모든 게 다 용서가 되는 맛이에요. 다음날 절대 후회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너무 노릇한 계란 노른자 보이시죠? 정말 이 국물 제가 말했죠? 국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는다고. 정말 짜지도 않고 계란 흰자는 탱글탱글하죠. 노른자는 촉촉하죠. 마늘은 아삭하죠. 새송이도 정말 쫄깃쫄깃 식감이 여기서 춤을 추고 있어요. 여러분들 꼭 강추합니다.